자, 다 하신 분 뒷장 보세요. 뒷장 진행할게요. 마찬가지, 얘도 정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센터에다가 사각형 그릴게요. 중심 사각형 이용해서. 센터에다가 사각형. 먼저 바닥에 있는 제일 큰 사각형의 가로가 100. 그 다음에 세로가 60이 되겠네, 60. 그 다음에 얘는 돌출시킨 돌출 높이가 20mm이구요. 스케치 종료, 돌출 20mm. 그리고 구배 주셔야 돼, 구배. 구배는 몇 도냐면 10도. 10도 주면은 전체 내 모서리가 10도씩 더 깎여서 이제 구배면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은 시작, 이제 총 3개의 면은 다 10도, 10도, 10도로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보스 도출해 보시게 되면 구배 있잖아요, 구배. 여기다 구배 10도 넣어 주시는 거죠. 이건 자, 이렇게, 구배면이,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많은 쪽 구배면을 먼저 줘요. 도출할 때. 그 다음에, 다른 쪽만 새로 해주면 되거든요, 추가로. 그럼 새로, 여기 현재 보이면은, 여기 앞쪽, 요 면이 되겠죠, 지금? 여기가, 몇 도냐면은, 15도에 15도, 한쪽 면만. 이건 어떻게 주냐면, 아까 똑같이 구배주기 가셔가지고, 요, 끝면, 바닥면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면 찍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각도 15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은 윗방향으로 하세요. 윗방향 윗방향으로 해야지 방향이 맞으니까 화살표 방향 위로 그 다음에 적용 눌러주면 여기만 각도가 들어가요. 여기 측정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15도가 나와 정확하게. 한번 해볼까? 체크 한번 해볼까요? 나오나 안 나오나? 자, 혹시,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측정을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넣어볼게, 치수를. 여기는 80도 나오면은, 10도 깎인 거 맞죠? 그 다음에 반대쪽은 75도가 나와야겠네, 그럼? 75도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15도, 10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각도가 들어갔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끝이야, 이게. 더 이상 이제 어려운 게 없어. 요것만 하면 되고. 다 됐으면은 이제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제 우측면 이제 우측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우측면 스케치 돌출까지 끝나신 그러니까 900까지 끝나신 분들은 우측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컨트롤 8번 어느 방향이 편하게 이 방향이 좀 편하겠네 이 방향으로 보고 합시다 컨트롤 8번 두번 눌렀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Z 플러스가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깎아낼 거 이렇게 자, 그러면은,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20mm죠? 아, 30mm인가요? 30mm 기준으로 해서, 30mm. 그러니까 가운데 여기 센터선 기준이죠? 가운데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호가 하나 들어가죠? 호가. 이렇게 3.5가 하나 들어가요. 이렇게. 잠깐만. 여기쯤 찍어야 되나? 봅시다, 이거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 R 값이 얼마냐면 100인데, 100. 100. 근데 지금 원의 중심점이. 자, 우선, 얘가, 여기에 일치가 돼야 되니까, 여기, 요 라인에 일치가 돼야 되고. 먼저 R 값 먼저 주세요. R 100. 안 줬던 것 같은데, 아까 도면상,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R 100 정도 주시고, 먼저. 그 다음에 잠깐만 이게 움직이면은 많이 틀어지겠는데 하여튼 요 거리감 접을게요 요 거리값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값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5mm? 5mm 너무 큰거 같은데 5mm 너무 크다 그죠? 한 3mm 한번 줄여봐요 3mm 여기 좀 깎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깎이는 맛이 없네 1mm 1mm도 너무 들깎이는데 0으로 할까? 0으로 할 거냐? 왼쪽으로 심리하고 들어오는 거 아, 반대 방향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 여기 위에 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낫겠다.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원점.
잠깐만 내가 이제 구석이 들어가 버렸네 이게.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도면 치수가요 여기서부터 역으로 이렇게 10mm 이렇게 집어넣는 걸로 합시다. 여기 맞는 것 같아. 여기 맞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원점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윗방향으로 10mm 그 도면에 이 그 약간의 그 표시된 게 약간 좀 헷갈렸는데 그 이문점이 풀린 것 같아 그죠? 10mm 정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닫아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닫아서 돌출 컷 하시면 돼. 돌출 컷 여기 닫아주고 돌출 컷. 이렇게 좀 가운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운데다 그랬을 경우에는 중간 평면을 잡고 돌출 컷 하시면 돼요. 스케치 종료 하시고 돌출 컷 중간 평면 전체 거리값이 얼마냐면 100. 이렇게 해서 커팅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차로 진행합시다. 자 이제 작업 평면을요 참조 영상의 기준면 해서 바닥면 잡고 위로 10mm만큼 띄워요. 뒤집게 하고 작업 평면을 위쪽으로 10mm만큼 띄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케치 작업면에서 스케치 잡아주시면 돼요. 컨트롤 8번. 자 도면을 보니까 왼쪽에 원 두 개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운데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이 정도 두 개는 동시에 가능하겠더라고요. 지금 높이가 같아서. 그래서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은 얘는 12파이 그 다음에 얘와 얘는 동등. 그 다음에 치수를 따지면 얘는 간격이 20mm. 그 다음에 요 받침대. 받침대 빼고, 10mm니까 30. 얘랑 30 거리. 30mm 아닌가? 잠깐만. 자, 여기 거리값 15mm. 맞아요. 25에서 10에서 15mm.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가운데 원점 기준으로 해서 요 거리가 이제 35mm 그리고 얘랑 수직구석 줘야겠네. 수직구석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정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각형 같은 경우 가로가 46mm 그 다음에 세로가 30mm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20mm니까 10mm 기준으로 띄우면 되겠네. 여기 10mm 그 다음에 센터니까 원점 기준으로 23mm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필렛 R10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다 끝나셨으면은 아 여기 R3 또 있네. R3도 마저 그립시다. R3 위쪽은 R3이네. 여기까지 스케치 완료하셨으면은 돌출 컷 하시면 돼요. 윗방향 돌출 컷 그러면 제거되는 거니까 다 됐으면은 스케치 확인 눌러주고 스케치 종료 돌출 컷 얘는 바디까지 하시면 되겠다. 바디까지 이렇게 해서 확인 여기까지 1차적 마무리 지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죠. 자 요거 이제 끝나신 분들은요 오른쪽에 원통형 제거를 해야 되는데 원통형 제거는 윗면에다가 잡고 할 거거든요. 윗면을 잡고 작업을 진행하자고요.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윗면 스케치 그 다음에 컨트롤 8번 앞에 보이게끔 해주시고 자, 간단하게 오른쪽 상단에다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몇 파이냐? 15파이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23.5
바닥에서부터 23.5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 가로 방향 거리값은 35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 돌출 제거할 때 양방향으로 할 건데 요거는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걸로 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 잘 보시고 그 스케치 종료하신 다음에 돌출 제거, 돌출 컷이죠. 돌출 컷 눌러주시고 자 이쪽 방향은 관통이니까 그냥 쭉 빼주시면 되고요. 반대 방향, 이제 방향 2 방향 2에 가셔가지고 여기 거리값 주시는데 거리값 얼마 주시면 되냐면 20mm 20만 주면 돼. 20 그래서 이쪽 방향은 20mm 반대쪽은 관통 그런 개념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 1, 2를 활용하는 거 방향 1, 2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제거가 되죠. 이렇게 아 참 요것도 하나 더 마저 제거할 거랬나 보다. 보니까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이 형상이 여기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은요 여기 컷 돌출 3번 있잖아요. 컷 돌출 3번에 스케치 편집 좀 들어가 보세요. 컷 돌출 3번에 스케치 편집 우리 바로 전 단계 했던 거 바로 전 단계 했던 그 컷 돌출에 스케치 편집 들어가셔가지고 저 보니까 여기 하나 더 그렸어야 돼. 여기 사각형 하나 이쪽에 앞에다가 높이가 같네요. 보니까 여기까지 그리고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깜빡. 얘는 거리값 치수가 가로가 20mm 그 다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10mm가 되겠네. 10mm 센터로 몰아줘야 10mm 그 다음에 요 기준으로 또 10mm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코너에 라운드 3mm 들어가야겠네. 이거 새로 스케치를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전에 스케치 편집 들어가셔가지고 앞에 이 부분만 또 추가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 구속 조건 구속 보기를 누르면은 이게 참 잘 안 보여서 엉뚱하고 눌렀어. 그래서 다 스케치 종료. 그러면 돌출제가 끝났고 그 다음에 평면 이거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다 하셨으면 이제 바닥면 또 스케치 잡아주시고 받침대 그려주세요. 받침대 새 스케치 잡으신 다음에 중심 사각형 이용해서 가로가 120mm 세로가 80mm 이렇게 해서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스케치 종료 돌출 바닥으로 10mm죠? 10mm만큼 돌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필렛을 줘야 되는데 이 필렛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필렛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mm 필렛을 주겠다 그러면은 이 모서리를 잡게 되면 여기 모서리요 그러면 뭐 위든 아래든 간에 10mm 알이 딱 생기는 게 일반적인 필렛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부분 앞쪽에 있는 이 모서리 두 개는요 바닥면은 R20인데 윗면은 R10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서리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R값이 20에서 10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반대군요. 10에서 R10에서 R20으로 커지는 현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는 필렛과 다릅니다. 이런 건 어떻게 줘야 되냐?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자, 필렛 명령어 들어가신 다음에, 이 모서리 찍으세요. 모서리 찍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부동 크기, 유동 크기 있잖아요. 유동 크기 눌러주시면 되겠고. 유동 크기. 여기 보면 부동 크기, 유동 크기 있죠, 이거. 유동 크기 눌러주시면 돼, 두 번째 칸.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값 입력하라고 두 개 뜨거든요. 자 위에 값을 20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래 값을 10을 넣어주시면 돼. 10 이렇게 뜹니다. 형상이
근데 지금 저기 뭐야 그 우리 도면상의 입체도를 보게 되면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영상이 지금 입체도를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거는 잘 안 쓰고 이 영상은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여기 이제 그 유동 크기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여기 옵션에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 완만한 연결이 있고요, 직선 연결이 있어요. 대부분 이 직선 연결을 많이 써요. 직선 연결, 직선 연결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죠 주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필렛에 가셔가지고 모서리 찍고 그 다음에 유동 크기, 유동 크기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R값 2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직선 연결 있어요. 직선 연결, 직선 연결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형상이 나옵니다. 직선 연결. 다른 것들은 이제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뒤쪽 필렛 주시면은 여기 두 개 선택해 주시고, 얘는 유동 크기가 아니에요. 부동 크기로 해서 10 넣어주시면 돼요. 10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필렛은 다 R3. 특별히 지시가 없는 것들은 다 R3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아, 여기 R5가 있네요. 자, R5는 어디냐면 여기 구멍 두 군데 바닥면에 R5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R5가 어디 있냐? 없어요. 그 다음에 없어. 다 R3으로 돌리시면 돼 이제. 네? R3. 아, R1 표기되어 있는데 R1, R1도 있고 R1이 맞네. 잠깐만요. 거기도 R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쪽도 R3 다 주세요. 여기도 R3 주시고 바닥도 R3 주시고 그 다음 여기죠. 여기도 R3 주시고 나머지는 다 R1, 나머지는 다 R1로 이제 돌려주시면 돼. 그리고 우리 지금 불량 났어요. 지금 불량 나가지고 수정 작업해야 돼요. 얼른 마무리 지시고. 여긴 다 R이네. R1. 여기다 R1. 바닥에도 R1 있죠? 여기도 모서리 부 바닥도 R1.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자 얼른 마무리 짓시고 또 수정 작업 좀 들어갈게요. 자 수정을 할 건데요. 수정은 아까처럼 요 하늘색 선을 잡아 끌어서 어디까지 가냐? 평면 1. 그러니까 컷 돌출까지 가세요. 컷 돌출.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컷 돌출. 보스 돌출 9배. 그 다음에 컷 돌출 2. 컷 돌출 2에 가셔서 스케치 편집 들어가서 스케치 편집. 그 다음에 컨트롤 8번. 위에서 세 번째 칸에 가시면 돼. 번호는 틀릴 수 있어요. 여기서 틀린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센터에다가 끝점을 잡았는데 센터의 끝점이 아니고 요거는 자연스럽게 탄젠트로 가셔야 돼. 자연스럽게 탄젠트.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게 되면 3.5를 그려주시는데 3.5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3.5를 하나 크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원호랑 이 요 위에 수직선, 이제 현재 보이는 수직선, 요 수직선 위에 상판대기 얘가 탄젠트를 묶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묶이는 거죠. 묶이는 게. 그 다음에 이제 R값. R값을 넣어주시고 R값이 얼마냐면 100 넣어주시고 또 구속 들어갔네. 여기 구속 들어가면 안 되죠. 구속이 잘못 들어가.
그 다음에 아까처럼 거리값을요 위로 10mm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 10m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잘라내야 되지. 잘라낼 때는 이렇게 선을 좀 길게 그리셔가지고 좀 잘라내주세요. 그래야지 선이 딱 접점으로 딱 묶이죠.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 얘를 이렇게 닫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닫아줍니다. 아까는 여기서 끝냈는데, 전체적으로 넓게, 넓게 해서, 요거를, 스케치를 이제 마무리 주시면 되겠어요. 다 하신 분은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면 또 커팅이 또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 스케치 종료하면 이제 커팅이 또 이렇게 되죠. 커팅 다 됐으면은 마찬가지 쭉 내려서 원위치 시켜주시고. 알람 안 떠? 아 떴네. 두 개가 떴네 알람이. 응? 여기 떴어. 피처 펜치 빠진 모서리가 빠졌다는데? 여기 연관성 있는 데는 이게 알람이 뜨네. 얘는 어디 알람이지, 그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 다 됐으면 색깔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